자, 이번에 21번이요.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이렇게 있어. 자, 얘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알아야 돼. Y는 X의 역할. 역할. 역할이야, 역할이야. 할. 이거 맞지? 할. 이거야? 할. 이거 맞잖아, 이거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맞춤법이 헷갈려 자꾸.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래도 비인칭주어 생각해낸 게 어디야 이씨. 그지? Y는 X의 역할. Y는 X의 역할은 1번 뭐? 역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죠. 맞아요? 맞지? 역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뭐야? Y좌표를 X좌표로 바꿔주죠. 그리고 X좌표를 Y좌표로 체인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짜란, 이게 Y는 X죠. 맞지? 이게 Y는 X야. 여기에 A, B가 있어. 그럼 이렇게 오면 너가 B가 되지. Y좌표가 X좌표로 바뀌었지. 뭐 잘못했니 나한테? 아니야. 비로소 음료수 안 사고 죄송해. 자,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A가 되죠. 이해해? 여기가 B, B잖아. 여기가 A, A잖아. 이해했어? 되지?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있고 Y는 X고 주앙 이렇게 있는데 A, B, C, D, E, F, Z 알겠죠? A, B, C, D 이렇게 있는데 F, A가 F 지나면 뭐야? A가 F 지나면 아, 거꾸로 해야 되겠네? 감소하니까 작아지니까 그죠? 네. D가 F 지나면 뭐야? D가 F 지나면 은혜 D가 F 지나면 뭐야? 이게 F야. 이게 Y는 X고 여기죠? 맞지? C 나오지? C 이해했어? 그럼 다시 C가 F 지나면 뭐야? 그죠? C가 B 나오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Y는 X가 이렇게 돼서 너가 A야? 너가 B야? 너가 C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그러면 다시 봐봐. C가 D, B가 F 인버스 지나면 뭐야? B가 F 인버스 지나면 거꾸로 가는 게 F라고 읽어도 돼. 그럼 뭐가 들어가야 B 나와? 뭐가 들어가야 B 나와? C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봐도 되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새끼를 X로 보면 이 새끼가 그대로 역함수라 그랬지. 그러면 B가 F 인버스 들어가면 얘 나오죠. 괜찮지? 그럼 C가 F 인버스 지나가 뭐 나와? D 나오죠.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느냐? 해답 모드 359번. 자, T수축이죠 뭐? 뭐? X 얘는 Y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Y는 FX 중앙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B, C, D, E 맞죠? 여기서부터 아, 여기가 A가 아니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여기가 A죠. A, B, C, D, E죠. 에휴. F.F의 인버스. 맞아요? B를 구하란다. 맞지? 그럼 얘는 B가 뭐 지나고 F 인버스 지나고 다시 F 인버스 지난다 이거지. 그럼 A, B, C, D이니까 여기가 A, B, C, D, E죠. 맞아, 맞아. 맞죠? 그럼 바로 보란 말이야. B가 F 인버스 지나면 뭐야? C
C죠. C가 F 인버스 진화는 뭐야? D지. 이해했어? 간단하지 이렇게 보니까? 좋았어. 뭐라고? 좋았어. 461번. 몇 번? 아, 학교 다닐 때가 좋아요? 방학 때가 좋아요? 아니면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수학학원 가는 게 좋아요? 영어학원 가는 게 좋아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닌다 지금 손 들어봐. 지금 수학만 다닌다 손 들어봐. 어, 너 또 뭐 다녀요? 수학이랑. 너는? 아, 수학 안 다닌다. 어떻게 다녀요? 수학학원 다닌다. 수학. 너는? 너는 그럼 그 학원 중에 어느 학원 가는 게 제일 즐거워요?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을까? 막기밖에 더 하냐? 수학이 제일 좋아요? 너는? 수학.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솔직히 평창밖에 더 받아? 내가? 너는? 저는 당연히 수학. 당연히 수학이야? 누구지? 너는? 저는 수학이. 너는? 저 수학. 진짜? 네. 너는? 수학이요. 내가 인기가 좀 많네. 나이를 좀 먹어도? 그래, 내가 28살부터 얼마나 대단했겠어, 진짜. 어, 날라다녔지. 내가 원장 되면서부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원장님이세요? 대표. 나 대표. 전국에 있는 가옥수라는 학원의 대표이사가 나잖아, 내 프랜차이즈. 어? 가옥수가 프랜차이즈예요? 선생님 본사 저기 대치동 저기 삼성역에 있잖아. 응? 응? 신고먹겠다 시댁니까 좀. 어? 응? 정감 있네요. 응? 아주 좋았어요. 응? 깜찍 귀여운 폴짝이죠, 그죠? 자, A, B, C, D, E죠. 어우, 좋았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새끼가 Y는 FX. 선생님이 전국 사업하다가 망한 거예요. 지다, 지다. 사람이 싫으면 일을 하기가 싫어. 학생만 좋아. 요즘 학생도 싫어지고 있어요. 니네는 그거 모르겠지. 니네, 나는 수학학원에서 몇 년이냐, 벌써. 그죠? 28부터 했으니까 한 7년 했죠? 20년 했죠? 20년? 그럼 그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니야? 학부모의 변천사. 그렇다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학부모의 변천사. 알겠죠? 어, 28부터 뭐 한 30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알겠죠? 어우, 스승이야. 나 각종 선물이 장난 아니었어. 이때는 선물 줘도 되는 때였어. 학교 선생님도 선물 많이 받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손수건이라도 하나 포장해서 받죠. 편지 쓰는 애들도 있고. 그죠? 선생님은 나 진짜 선물 많이 받았어요. 세 받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30몇 개 받으면 난 한 60몇 개 받았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내가 가르친 제자가 한 140명? 처음에? 그죠? 예. 그죠? 아무튼 이렇게 스승의 날 선물 많이 받죠. 아, 맞죠? 학부모의 변천사. 그리고 학원 선생님. 엄청, 학원 선생님, 엄청 존경의 대상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애들이 학교 선생님 말은 잘 안 듣는데 학원 선생님 말 엄청 잘 듣거든요. 학원 선생님 말, 학원 선생님 힘 있는 사람들은 애들 정말 변화 잘 시키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많아, 한반에, 기본적으로. 4, 50명 됐지. 한 50명? 되니까. 아무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 나한테 따지는 엄마 한 명도 없죠. 어, 진짜로요? 근데 이제 선물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 알겠어? 그러더니 40이 넘어갔어. 40 이때쯤부터 스승이나 선물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김영란법인지 뭐 이상한 쓰레기법이 만들어졌는데. 알겠죠? 선물 엄청 받았어요. 선생님 막 그런 것도 받았어요. 학부모님들한테. 구찌 명함 지갑? 그리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뭐
그 발렌타인 뭐 21년산 이런 것도 갖고 이랬어요. 진짜로 되게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뭐 양말 이런 건 기본이고 넥타이 받은 적도 있고, 근데 넥타이도 뭐 파라가모 넥타이 명품이죠. 넥타이 하나 뭐 20만 원, 30만 원. 아무튼 아, 좀 그런 시절이 좋았는데.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님들이 갑질하는 학부모님들을 내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갑질하는 학부모님 그래도 손에 꼽아요. 나는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선생님들 장난 아니에요. 물론 세대가 많이 다르죠. 젊은 사람들은 그러진 않겠지.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시대가 다르잖아. 세대가 그죠? 갑질하는 엄마들을 만나기, 말도 안 되는 것과 따지기 시작한 엄마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한 세 명만 만나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갑질하는 엄마들을 우리 사람들 지나서 내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가 엄마가 하니까, 그지? 선생님도 절대 안 웃네, 그런 거 같고. 엄마들한테도 절대 화 안 내고 잘. 근데 엄마 너무 속된 말로 진짜 이상한 갑질을 하면 같이 생질 부리기는 해, 못 참고. 알겠죠? 아무튼 그런 엄마들이 생겨요. 알겠지? 이게 좀 변천사. 알겠죠? 학원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나지 않나? 좀 있으면 거의 알겠죠? 그냥 서비스 직종 알겠죠? 식당에 있는 그 웨이터 정도 되지 않나? 진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점차 옛날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 실제로 그죠?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아무튼 그다음 학생의 변천사. 시간이 지날수록 멍청해져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 저하가 일어나요. 진짜 물론 우리 학원에 잘하는 어퍼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원장님도 있잖아. 내가 원장님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학원 면접을 했는데 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획을 지었던 학원 출신인데 뭐 깁생 같은 거 깁생 짰던데 깁생보다 훨씬 크나 보면서 난 내가 그 출신인데 너네는 모르겠지만 페르마라고 들어봤어요? 네? 페르마? 우리나라 상해 시장에 갔다가 이마트 만들어낸 장본인 몰라요? 페르마? 엄청 유명했어요. 선생님 여기 그 선생님 페르마 상임 멤버예요 같이. 그래갖고 아무튼 옛날 그런 원장님들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아는 원장님들 다 분홍대 하나씩 갖고 있었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에 학생들이 멍청해졌다. 진짜 멍청. 발전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발전을 많이 해요? 아니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도 수학을 잘 안 시키니까 영어를 졸라게 시키니까 성관이 안 시키잖아. 우리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때 있지 요때 요때만 해도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보다 한 열몇 살 많으신 부모님 세대들 알겠어?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시켜요. 실제로 요즘은 초등학교도 수학 잘 안 시키잖아. 요즘에 잘 안 시켜요. 대충은 좀 시키겠지. 이 금방만 해도 초등학교 때 수학 잘 안 시킬걸?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 있어? 수학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중1 거 배워봤어? 안 배웠지? 이렇게 없잖아. 옛날에는 우리 학원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중1 거 배운 애 있었어요. 중3인데 고3 거 배운 애 있었고 학원 클 때는 없잖아. 거의 드물어요. 그런 반 자체가 없어요. 이제 거의 찾기 힘들죠. 그런 반 자체가 뭐 수학학원마다 한 반 정도 있을까 말까 좀 대형 학원들에서 맞지? 너네도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수학이 엄청 힘들다는 걸 느껴지죠? 아니에요? 만만해요? 솔직히 학교 프린트가 나오니까 지금 시험 대비가 가능한 거지 맞죠? 프린트 없이 시험 보고 학교 시험 존나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치권 그냥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가를 줘도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대치권 가서 수학 시험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학력 저하가 되게 심하긴 해요. 실제로 내가 봤을 때 나도 그게 느껴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남녀가 평등해졌어요, 많이. 진짜. 남녀가 평등해졌어요. 어느 부분에서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은 좀 가만히 앉을 것 같아. 굳은 일은 남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죠. 뭘 시켜도 그렇고, 집에 대화를 해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면 그랬는데, 아니 뭐 남자 여자나 별 구분이 없어지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좀 그런 것 같아. 뭐 내가 느끼는 거야. 알겠죠? 네. 저번에 민준이가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 젠더리스 패션. 젠더 패션. 아직 이해 안 된대잖아, 쟤. 네? 너네도 이해 안 되지, 그거.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는 거. 여자처럼. 너네 아직 이해 안 되잖아. 저번에 얘기했을걸? 너 그때 걸쑥했냐? 내가 얘기했었지 그때. 너 잤냐 또? 아니 한번 알았어. 그때 얘기했나? 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봐봐. 너네 자식들은 그게 이해될 거야 아마. 너네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알겠어? 야, 귀뚫고 다니는 남자를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이거 또라이네. 시작 없는 시간에 이해하는데. 넌 이해돼요? 넌 돼요? 근데 이제 어 너만 안 돼. 드물죠 이렇게. 맞죠? 어? 어. 자 그럼 봐봐. 훅 뚫고 다니는 거 이해돼요? 더 안 되겠지 그거? 훅 뚫는 거 이해돼요? 아 그거 안 돼? 넌 돼요? 살짝. 살짝 돼요? 넌 돼요? 응. 넌 돼요? 네 돼요. 넌 돼요? 넌 돼요? 둘 다 안 돼요? 아니 귀는 되는데. 그럼 왜? 그냥 무슨 말이야? 그냥 이게 남자랑 목소리를 들어. 응. 아니, 근데 여자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뚫고 다녀요, 이렇게. 너는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럼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나가는 상관 없어요? 그럼 학원에 염색을 하고 왔어요? 탈색을 하고 왔어요,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지. 나도 근데 나도 상관없어요. 저 백발까지 해봤어요. 백발까지 해봤어요. 근데 와, 중학생 화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죠. 중학생들은 화장 처음 하기 시작해서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내 또래 사람들 좀 미친 것들이라 싹 욕을 하기 시작하죠. 세대 차이라고 이게. 내가 우리 너희 때랑 우리 때랑 느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봐봐. 만약에 여학생이 탱크탑 입고 왔어요. 학원이요? 어, 학원이요. 이해 안 돼요? 넌? 안 돼요? 넌? 안 돼요? 너는 돼요? 돼요? 아, 안 돼. 좋아하네. 니네가 어른 되면은요, 애들은 그러고 다닐 거야. 와. 실제로. 어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아, 안 돼요? 근데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안 있지. 아, 학원에 탱크탑도 오버한데. 아, 이건 니네 시대가 그런 거야, 니네 시대가. 니네 시대가 엄한 거지. 제 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니까? 실제로? 어? 선생님, 이게. 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딸이나 아들.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심한 거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좀, 나 다른 기성세대와 다르게, 하나 빼고는 이해 폭이 엄청 커요. 하나? 예전. 아. 난 내가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어,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오늘도 지금 게임 단톡방에 한 색깔 존나 싸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더라고. 언니. 아니, 초등학생이 아니라 30만 중후반 되는 거 같아요. 라오킹. 라이드 오브 킹덤 중. 그러니까 어제 게임을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꼬였어 우리가 단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디포를 들어갔는데 이 새끼 목소리가 내가 안 들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주에 한 번씩 뭐 있어 리그라는 하는 리그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30대 30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해. 그래갖고 저도 30명이 또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한 놈은 위쪽 공격하고 또 한 팀은 아래쪽 공격해서 누가 더 많이 죽이고 누가 더 많이 먹냐의 오브젝트를 그리고 뭐 이렇게 날르는 게 있어. 뭐가 바짝 남았고 누가 더 많이 날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리그전이라는 걸 나가거든. 이게 전 세계 대회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16강에 떨어졌거든. 되게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는데 어저께 안 들리더라고. 근데 이게 연습하는 거야 어제는. 그래서 연습하니까 아니 안 들리면 나 존나 짜증나잖아. 또 오더를 받아야 뭔가 움직이는데. 근데 처음에 오도표가 있어. 그대로는 움직이긴 했지 내가. 근데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오도가 나오거든. 나 안 돼서 존나 짜증나 죽겠는데 이 순간 단톡방에다가 힐림 이렇게 멘션 달아가지고 부대중과 50% 쓰시고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존나 웃기고. 어? 아 참았어 일단. 그것까지는. 그래 일단 끝나면 얘기해. 그래서 내가 참다가 뭐 미치지 미쳤나? 똑바로 하세요? 나도 어린 게, 난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엄청 싫어요, 그런 거. 난 안 참아서 그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대로 살면 좀 그렇잖아. 좀 어쩌지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겐톡으로 보냈어. 뭐라고 보냈더라? 되게 좋게 보냈어요. 그 딱 캡처해가지고, 아니, 밤님, 제가 스포츠밥이야, 닉네임이. 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말은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어제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게 보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힘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거기서 아, 형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죄송합니다 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나랑 거기 설전을 펼쳤지. 그래갖고 너 사과 안 할래? 사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사과를 왜? 이런 식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밤님이랑 하지 않겠네요. 하지 못하겠네요. 저는 리그도 안 하고 이제 이 서브에서 당신하고는 같이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서버 가려고 다 모든 톡방을 나와버렸지. 모든 톡방을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른 서버를 이제 가려 넘어가려고 서버를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전하기가 되게 싫어. 나 못 데리고 가서 안 달린 사람이야 나 같은 날에. 내가 얼마나 나포킹해서 얼마나 내가 자기 고통거든. 어? 내가 서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맞잖아. 어? 서버에 한 500명 있으면 내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전 서버를 통틀어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못 데려가서 안다는데. 그지? 난리가 났지, 이제 그랬더니. 막 뒤집혔지. 어? 그래서 그 새끼는 존나 깨지고. 나한테 계속 전화가지고. 형님이 참으세요. 그 새끼가 원래 싸가지가 없어요. 막 이랬잖아. 어?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안에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씨. 어? 야 네가 좀 더 멋있게 더 참았으면 됐잖아. 네가 타일러 쓰면 되지. 아니 형님 내가 그거 봤잖아. 뭐 좋게 얘기했지. 내가 처음부터 싫어했어 형님.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알겠다. 지금 걔 작살나고 있으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전화 갈 거다 너한테. 이러면서 사고 왔어요, 그러구나.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또 사과하잖아? 그럼 되게 또 잘 받아줘요. 인정을 하면. 맞잖아, 저 잘못해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랬지. 야, 너 그렇게 예의 없으면 너 우리나라에 살지 마. 나는 그걸 되게 싫어하니까. 너 미국 가서 살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미국은 말투 자체가 예의가 없잖아. 맞잖아? 근데 한국은 말투 자체부터 예의라는 게 있는 거냐.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 싸우다 보면 그 날마다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깍듯이 존재를 해줄지 나도. 어? 근데 어디 건방지게 있을 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단톡방 올려줄게 이따가. 나 다 캡쳐 떠났어요. 나가지고 자꾸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됐죠? 말려고 자기 봐. 이거 하자. 야 이게 이가 놀지 마. 쥐진하고 이게 쥐진하고 이게 쥐진하고 왜 웃을게요? 애들 학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네. 쥐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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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됐다 잘했어. 이 양 기분 나쁠 거야. 잠시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역함수잖아 역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게 fx지? 자, 2가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이게 뭐야? D지? D, D잖아. 여기가 C, C고 여기가 B, B고 여기가 A, A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2가 G지나니까 D 나오고 D
D가 지진하니까 C나 D 나오고 C 나오고 C가 B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B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거 한 문제 잘 나와요. 한 문제. 학교 시간에. 자, 22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자, 봐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의 대칭이야. 알겠어? 그럼 봐봐라. 이게 y는 x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그래서 y는 fx의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알겠죠?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뭐랑 같다? 교점과 같다. 알겠어? 그래서 fx는 x에 뭘 구하면 된다? 실근을 구하면 된다. 알겠지? 이해했어요? 무슨 함수일 때만? F가 증가함수일 때만. 감소함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감소함수 하나 봅시다.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죠. 분명히 1대1 대응이고 역함수 존재해요. 이해하지? 자, 이 새끼 대칭하면 이 새끼죠. 자, 이 새끼 대칭하면 이 새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역함수예요. 알겠죠? 이게 y는 f 인버스 x예요. 그리고 얘가 y는 fx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새끼 y는 x에 대칭한 게 이 새끼죠.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 a, b면 이 점은 b, a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교점이 y는 x의 대칭이에요. 맞아? 그래서 봐봐. 감소시야. 내가 잘 들어. 감소시 fx와 f 인버스 x의 실근이 1, 2, 3이야. 만약에 저까지 알겠어. 1, 2, 4라고 해도 상관없어. 1, 2, 4. 알겠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2,2예요. 항상. 이해했어? 알겠어? 맞잖아. 가운데 있는 게. 여기가 뭐죠? 1이에요. 여기가 뭐야? 4지. 이해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1,4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4,1이 돼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2,1이죠. 이해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F1은 4고 F2는 2고 F4는 1이에요. 알겠지? 어? 수능이 한번 나왔고 이게 수능 범위였을 때 이전 교육 과정에서 문과 수능 범위 내에 들어갔었어요. 수능이 한번 나왔고 작년 건대 맨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어요. 2학년, 아 1학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맞았으면 100점인데 이거 틀려서 하나 틀리는 이가 이런 건 있어요. 알겠죠? 맞은 새끼도 하나 있고 이거 맞은 새끼는 내가 그때 딱 한 번 설명해 줬거든 이렇게.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수능 끝나고 원래 선생님이 원래 한 달 정도 쉬려고 그랬었어요. 10월에 종강을 하고 10월에 종강 그때 내가 너가 안 들어왔었잖아. 아니구나. 아 너네 작년부터 나한테 오기 시작했지? 작년 10월 말에 고3 딱 종강하고 원래 한 달 쉬기로 돼 있었어. 그런데 11월 첫째 주밖에 못 쉬었어요. 한 주밖에 못 쉬고 나서 바로 수업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말 대비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해주면서 요 개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거. 이거 설명을 딱 해줬는데 기억력 좋은 새끼는 맞아갖고 왔고 나머지 다 틀려갔어요. 한 놈만 맞아갖고 왔어요 그때. 근데 되게 중요한 거다. 감소시는 이래.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오죠. 또 두 번째로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이루는 면적은, 알겠죠? 면적은 y는 fx와 y는 x가 이루는 면적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저 그림 보면 보이지? 이해되죠? 이것도 f가 증가일 때만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G 뭐야? 그려서 하라고. 알겠지? 이해했어요? 면적은 무조건 그려서 하는 거야. 면적은 무조건 그려서. 이해하니? 자, 봅시다. 462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야. 그 녀석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죠. 맞죠? 자, 얘네들의 교점좌표 구하래. 맞죠? 이거 봐봐. 이 새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블록이죠? 2부 증감수 맞죠? 증감수 맞죠? 증감수니까 이 둘의 교점은 누구랑? 능 X의 교점과 같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고 X는 뭐 나와? 4 나오지. 예스 안 했어? 알겠어? X는 4야. X는 4. 이해돼? 그러면 4, 4죠. 이해되지? 464번. 464번. 자, fx는, 원fx는, fx는 2분의 1x. 맞죠? 2분의 3x 마이너스 1. 아이고, 귀찮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죠? 둘러싸인, 본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 그려. 2분의 1x. 맞죠? 1보다 작으면 2분의 1x. 이거지, 이거? 맞죠? 1이면, 1 넣어봐. 얼마야? 1 넣으면 2분의 1이죠. 여기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그러면 1.5? 1.5. 이거죠? 예스, 안 했어. 이런 그래프죠? 맞지? 그죠? 그럼 제가 역함수, y는 x. 이해해야 돼. 그죠? 이루는 면적, 유면적 곱하기 2 하면 되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했어? 그럼 교점 필요하지? 자, 는 x 하니까 2분의 x는 1이니까 여기 2지 2? 2 맞죠? 2 맞네? 여기 2, 2죠. 이해했어? 이 면적 어떻게 구할래? 이 면적?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1이었지 아까?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너 얼마지? 1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2분의 요 길이 2분의 1에 맞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0. 이거 하면 이 삼각형 면적인 혹시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어? 어떻게 한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이게 높이지. H1. 알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이게 높이 H2죠. 맞아? 그래서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있고 여기 2분의 1이죠? 맞지? 그 다음에 H1에 H2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요 면적.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요 면적. 이해됐어? 그래서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H1 더하기 H2니까 2죠 그냥. 이해했어? 이해됐지?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이제? 2만 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이거니까. 이해했어? 중간수일 때 저렇게 하는 거야? 감수함수면 그려서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라고. 그리기만 하면 보여요. 자, 이번엔 23번 절대값 그래프. 자, 얘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네. 시동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 아까 설명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 아니구나! 네? 7시 반까지구나! 네? 네. 네. 맞아요. 맞지? 네. 네. 왜요? 뭐가 매우야, 샹! 테스트 1시간 반 보는 거 아니에요? 지랄을 해요, 또. 지연은 있어. 나랑 하기 싫은 게 스펙 같은 느낌이 좋아. 몇 개 남았냐? 8시까지. 나, 무슨, 아니야, 이거 중요해. 이거 보세요, 회식. 나 시끄러 있나? 자, 일단 이런 그래프 2에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 그릴 줄 알죠? 네. 어떻게 그려요? 아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맞아?
2x-1이고 마이너스 2에 x-1이니까 그걸 그려주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이렇게 이런 뾰족정 그래프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2에 x-1 더하기 1 한번 해볼까요? 그럼 쟤를 1만큼 들어 올린 거야? 맞아 안 맞아? 1만큼 들어 올렸죠. 그럼 여기가 2,1이 되죠. 아니 1,1이 되죠. 1,1 이해했어? 자, 요거 2로 바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y는 마이너스의 3에 x 더하기 1에 빼기 1.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1?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1 잡고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저 이해되지? 진짜 되지? 자, 한 방에 그리는 방법. 앞으로 얘를 보면 이게 0되는 값이 얼마죠? 1,0. 2차함수 꼭지점 잡듯이 잡아버리세요. 앞으로 저걸 선생님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이 절대값 함수에. 알겠죠? 그래서 1,2 찍고 얘가 플러스면 위로 V자. 알겠죠? 1,0 찍고 위로 V자 플러스면. 자, 마이너스 1,1 찍고 아래로 V자. 알겠죠? 이 값이 클수록 더 뾰족하게 그리시면 돼요. 절대값이 클수록 더 뾰족하게. 몇 가지 알겠지? 얘를 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에서 연락이 했었죠? y는 9배의 절대값 x-1 더하기 x-2 더하기 1이네.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거 어떻게 그려요? x에다 뭐 넣어? 1. 그다음 x에다 뭐 넣어? 그렇죠.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 넣으면 2죠. 1 넣으면 2지? 2 넣으면 얼마야? 3이야? 맞아 안 맞아? 3이지? 2여 그냥. 알겠어요?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기울기 몇 x? 3x. 이해해야 돼. 둘 다 음수면 기울기 빼기 3. 이거네? 그릴 줄 알지?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값이지?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마이너스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1에 x-2 더하기 2야. 똑같아. 1이면 얼마? 1이면 얼마?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맞지? 1이면 마이너스 1 아니야? 2야. 2구나. 2는면? 2는면 마이너스 1이야? 2? 어? 2는면 1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고. 이해했어?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니까 기울기 빼기 1이네?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이거 빼기 3이지? 맞아, 안 맞아?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기울기 이거지? 됐어?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 기울기 얼마가 돼? 기울기 둘 다 음수면 기울기 1이죠? 이해했어 안 했어?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돼요. 그릴 수 있겠지? 됐어? 오케이 됐고 이제 3번. 오늘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3번. 자, y는 f의 절대값 x 어떻게 그래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죠. 맞아? x가 0보다 작으면 f-x예요. 알겠죠? 해석해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그리래요. x가 0보다 작으면 f-x를 그리래요. f-x는 이 새끼를 무슨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봅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쟤는요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죠. 어우 잘 그리죠? 이해했어? 쟤한테 에이씨 덕실하다 망했어. 자 다시 네 이렇게 그리죠. 이해했어? 그럼 저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칭하면 이렇게? 맞냐 안 맞냐? 대칭은 저렇게 됐죠? 그러니 fx는 누구랑? 얘랑 맞지? 결국 얘가 그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이해됐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fx를 그려서 양수 부분만 취하고 f-x를 그려서 음수 부분만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안 돼? 내가 지금 해석한 거 중요한 해석이야? 나중에 뭔가 응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fx 그려서 양수만. 알겠지? f-x 그려서 음수만 가지라고. 이해돼 안 돼? 해석할 줄 아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4번. 4번. 아니 그래서 이 새끼는 빨리 그릴 땐 이렇게 하잖아? 그냥 x는 양수일 때 y는 fx를 그리고 무슨 대칭해라? y축 대칭이 다 맞아 그려라 이러잖아. 맞지? 근데 그 원리가 이거라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1르나 빼기 1르나 함수값이 같아. 2르나 빼기 2르나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가 같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4번. 이번에 y는 절대값 fx야. 알겠죠? 절대값 fx. 얘는 어떻게 그리죠? 1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죠. 야, 잘하면 안 되지. fx가 음수면 빼기 fx죠. 맞아? 이건 뭐 한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이건 x축 대칭한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 fx가 양수야?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려라 이거지, fx. 근데 x축 밑에 있는 건 빼기 달고 그려라 이거야, fx를. 이해했어, 안 했어? x축 밑에 있는 건 빼기 다니까 올라가야지. 빼기 달고 그리잖아. 빼기 달리면 여기 x축 밑에 있는 건 여기다 빼기 달면 양수로 바뀌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맞죠? 이대로 해석을 해주면 fx가 양수인 데는 아 진짜 아 어쩜 이렇게 선생님 알뜰해졌지? 이거죠. 양수면 그대로 fx 그리라고. 그죠? 음수죠 여기가. 음수인 건 빼기 fx잖아. 빼기 fx. 이게 fx죠. 빼기 fx는 이거거든. 이해돼 안 돼? 빼기 fx는 이거니까 음수인 데만 빼기 fx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수를 꺾고 올리는 거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 잘 기억해, 그 지금. 알겠죠? 이 해석은요, 앞으로, 그 뭐지? 학년이 올라가서 엄청난 중요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분명히 몇 개 나올 거야. 알겠죠? 1학년 때 몇 개. 올라가면 수능에서 맨날 주장창하고.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알겠죠? 이거. 쟤는 어떻게 돼요? 근데 요 정도 하시면 돼요.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y는 fx에 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해버리면 되죠. 그래, 내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아, 이게 아니네. 이거죠, 이거.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만약에 1,1이 성립했다면, 1,-1도 성립하고, 맞지? 이해하지? 왜냐면 이게 1,1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와 그냥 1은 F1이다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거 만족해. 그럼 1,1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마이너스 1,1도 지나지. 집어넣어봐. 또 얘 나오죠. 이해했어? 그죠? 그 다음에 1,-1로도 얘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로도 얘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 이 새끼 무슨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1, 4분면에서 그려진 그림이 2, 4분면, 3, 4분면 똑같이 그려져. 대칭을 해가지고. 이해했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여기 좀 힘줘서 공부해라. 제가 하나도 따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우리 도형의 이동. 근데 도형의 이동까지는 들었잖아. 나랑 불량나루까지 했었으니까. 그지? 처음에. X는 1에 대칭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X는 1에 대칭하면. y는 fx를 x는 1에 대칭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y는 f의 2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맞죠? 그럼 잘 봐. 함수가 이렇게 써 있다고. x는 1인데 fx야. x가 1보다 작아. f의 2-1 응용하는 거야 지금. gx가 이런 구간함수.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fx를 잡으래. 여기가 x는 1이야 지금. 만약에 이게 fx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x가 1, 1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잡으래 이거지.
이해되는데. 근데 f2-x는 x가 1보다 작으면 이 새끼 대칭시킨 거 잡으래.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그저 그래서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해했어? 이해하지? 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x는 1이야. 이해해? 그러면 이 그림이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어. 은혜야 미안해. 야 얘 미분 불가능하지? 수학 2 미분 불가능하잖아. 첨점이잖아. 얘는 미분 가능하지. 그죠? 이렇게 던져주고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돼. 제일 기본적인 걸 준 거예요. 그러니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지? 그러면 1은 가능한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보면. 이해했어?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아까 그 예상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일관되게 해줬어. fx. 이거는 x1의 대칭인 거. 이해됐지? 됐지? 자, 계속 심화 좀 해보자. 이게 몇 번? 이게 지금 5번인가? 이게 6번이야? 어? 몇 번이라고 저거야? 저 아무 이름 붙여라.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7번. 7번. F의 2-x는 fx. 이게 몰입이야지? 이게 뭐야? x는 1의 대칭. 스스로? 스스로? 알겠죠? 원스로? 스스로. 알겠죠? 그 다음에 fx에 더하기 f의 2-x는 6. 이건 몰입이야지? 2,3의 정대칭. 1,3의 정대칭. 알겠어? 1,3의 정대칭. 너랑 너의 합을 2로 나눠. 너의 합을 3으로 나눠. 이게 다 필요해. 심화 풀 때. 알겠지? 이해했어? F의 X 더하기 2는 FX. 이건 뭐죠? 주기가 2. 이해했어? 안 했어? 주기가 얼마? 2. 이해했어? 나 잘 보세요. 자, fx가 x제곱이래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중요해, 지금 생각하는 거. 베이스 까는 거야, 지금. 나중에 어려운 거 할 거.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이지. 여기가 1이죠. 맞아, 안 맞아? 주기가 이래매. 주기가 이래매. 그러니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만 익숙하다고. 그리는 것만 익숙해. 알겠지? 그리는 것만 익숙한데 잘 보세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지금 fx지. 맞아? 주기가 이래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도 그게 다시 fx지. 맞아 안 맞아? 이런 관계식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x-2라고. 이해돼? 그럼 다시 또 얘를 x축으로 이만큼 걔도 다시 fx인 거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식이 실제로 f에 뭐가 되지? 이 식이 x-2의 제곱이잖아. 이만큼 평균동안. 이해해 안 해?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했어 안 했어? 이걸 가지고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어.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또 봐봐. 자, F 이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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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X가 F의 X-2의 이런 관계식이 이렇게 있어. 얘만 없으면 주기가 2란 얘기지. 빼기란 얘기야, 주기가. 알겠어? 주기가 2란 얘기죠, 2. 이 주기는 음수로 안 읽어. 알겠어? 그럼 잘 봐. 이대로 해석해봐. 얘는 뭐지? 얘는? 여기 보세요. X축으로 빼기 이만큼 이동한 게 다시 FX야. 그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 다시 FX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됐지? 얘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게 다시 FX야.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를 정의해주고 이게 fx였어. 맞아? 그러면 여기는 함수의 정체가 뭐야? 이 새끼를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이게 fx예요. 여기 식이에요.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어? 다시 이 새끼를 요만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다시 이 새끼를 얼마만큼? 2만큼. 그럼 x 빼기 4에 더하기 2죠. 여기 있는 식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냐 안 하냐? 알겠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알겠죠? 기억하고 계세요? 오케이, 끄세요. 쳤다가.